물음표 엘리트 여기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근데 상점을 못 가네. 여기로 갈까? 하나, 둘, 셋.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암흑만 사용하는 건좀 그렇지 않을까요? 냉기랑 암흑이랑 섞었어야 될것 같은데. 이게 게임인가요? 님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히어로메이커님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홀로그램이랑 저거 최적화랑 재활용이랑 이렇게 씁시다. 데이터 디스크. 3엘리트 강해질 수 있죠. 아니면 죽거나. 아, 킬각이었네. 혼돈 집을까? 아니야. 최적화의 몰빵을 하자. 아, 잠깐만, 왜 집었어? 아, 왜 집었어? 아, 몰라. 아, 왜 집었지? 걷어내기나 쉽지. 아이, 걷어내기 집었어야 했는데. 정령맥이.
아이고. 아, 뭔가 되게 불만족스럽다.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닌가? 이거 재활용을 다 썼어야 했나? 잡긴 잡았는데 조금 그렇네요. 터보가 안 나오면은 저거 우석을 전혀 못 쓰는데. 물음표랑 불 위주. 여기 상자.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네요. 딱히 좋은 것 같지도 않지만. 뭐야, 아, 레이저 포인터였어? 눈치력인 줄 알았는데. 레이저 포인터랑 눈치력이도 강화해야 될것 같은데. 강화할 시간이 되나?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어쨌든 카드가 나오는 대로 짜야 됩니다. 무슨 덱을 짜고 싶다고 그 카드가 나와주진 않아요. 이 게임 카드 얻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카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. 카드 집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. 전에 제가 파워 덱을 할 때는 1층에서 역장이 2장인가 나오고
3층 깰때 역장 내장 있었거든요. 역장 내장이면은 파워 그냥 있는 거다 집는 게 낫지.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. 빙하. 이제 레이저 포인터 최적화 뭐가 나지? 눈알 키기가 나은가 차라리? 어쨌든 이세 개를 강화해서 주력으로 써야 될것 같은데. 맞아요. 원하는 덱 살려면은 진짜 이게 뭐야? 최적화에 두 장이야? 원래 두 장이어서? 두 장이나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. 그러면 하나를 지워. 제 덱이 기억이 안 나네요. 나이스 대박기. 서보 필요한가? 유전 알고리즘 쓸까? 이것도 한타임 살려줘서 나름 괜찮지만, 물론 저거를 좀 키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. 최적화 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네. 재감기를 못쓴게좀 아쉽네요. 그러면 이제 레이저 포인터 강화하는 게 제일 나은가? 아, 펜촉. 위장 크림으로 재활용, 아니, 위장 크림 하면은 수비 카드 없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면 펜촉 증기 유전 알고 있어.
대기러브 늦게 올라가. 그럼 이제 레이저 포인트 강화해야 되나? 그게 제일 딜 많이 오르겠죠? 아유, 너무 아프다. 대감기 또 어떻게 가져올 방법 없나? 없죠. 스킬 포션. 포션, 포션. 폭풍을 좀. 스킬 포션 지금은 아껴볼까요? 재활용 홀로그램 눈알 튀기. 아, 지금 쓸까? 되돌리기 최적화 눈알 퀴기. 최적화 이제 돌릴 수 있죠. 나름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써봐야겠지만요. 더 써봐야 알겠지만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. 하, 이제 쫄 쳐야 되나? 아, 쫄안 치면 죽나? 치긴 쳐야겠구만.
아, 깨긴 깨겠는데. 네, 좀만 더 손보면 되겠네요. 이거 투입기 넣어서 빙하 조금 더 땡겨볼까? 까마귀인 거 딱히 상관없고요. 기계학습 정도는 써도 되고. 엘리트 하나 가볼까? 저거 상점 가서 하나 지우고. 근데 뭐 딱히 지울 것도 없어 보이는데. 재활용도 있기도 하고. 그래도 상점 한번 가봅시다. 빌리 키드님, 관로 감사합니다. 막막하네, 이거. 에, 뭐, 파지식도 기회 되면 지워야겠죠? 아, 나 되각기 썼어야 했나? 아, 저거 되각기도 회복량 표시 주지. 또 실수했네. 컨디션이 좀안 좋은가? 재구성, 혼돈. 일단 상점을 갑시다. 엘리트 하나 잡고. 밀집 올리는 거 정도 나와도 집을 만날 것 같고.
강화는 걷어내기랑 다시 시작 정도 강화하면 되나? 타지직 이중 시전도 여유가 되면 강화를 하고. 쟤왜긴 반말이 안 써? 투입기 있어서 소비도 괜찮겠네요. 아이, 생각보다 안 돌아가네. 해야겠는데. 코스 땡겨올 곳도 없고. 자야겠다, 여기서. 역장은 보스가 까마귀라서 걸러야 될것 같아요. 현두미들 드럽게 세네. 뭐, 이 정도면 약하진 않은데, 엘리트 잡기에는 조금 약할 것 같은데. 일반 몹 잡을 때나 괜찮지, 이게. 안 돼, 약해. 아이, 방금 킬각이었는데. 재련해도 되나? 근데 딱히 할 것도 없다. 이중시전 정도? 아, 얘들 나올 줄 알았어. 아이, 얘들 상태. 얌전히 3이나 잘걸 그랬나?
진짜 얘들 미쳤어. 어우, 재생 포션. 어우, 배 앉아도 되겠다. 오리 아르콘. 그래도 잘까? 딱히 강할 거 없긴 한데. 심으로. 잡시다. 이벤트 서순. 지금 덱에서는 오리아르콘도 괜찮네. 잠자 서피 채우면은 까마귀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. 근데 초반에 저거 옆에 두 마리 처리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겠다. 이두 마리 빨리 잡을 수가 없는 덱이야. 알고리즘 한건 한다. 1코스트 27방어. 하위모어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. 대감기도 그래도 자기 할일 했네. 아, 그래,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잡아. 퍼펙트는 못했긴 했는데, 투입기도 자기 할일할 거고. 깼네, 깼어. 딱히 변수도 없고. 아, 잘못 가져왔어. 멍청이.
변수 에임. 아, 투이키 채우고 갈까 그냥. 너무 쫄본가? 딱히 안 채워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. 24댐 27방어 레디도 막사나. 아, 그냥 때려. 뭐 이거는 더 볼 것도 없네. 잡았네, 잡았어. 순호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투이키가 되게 좋죠. 딱히 뭐 할 것도 없다. 뭐 대단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무난했네요. 네, 뭐 그냥 무난했어요. 약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딱히 세지도 않았어. 무난.